자, 길게 지금 한 100m 이상 이렇게 써 있네요. 아이 참네. 빨리 안 오는 사람들은 못 봤거든요. 아니 보는 프로가 나간다는 거예요. 보는 프로가 나간다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되지 않아서 살인 판매. 쌀통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나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대구 힘들어 화이팅. 고생 많이 하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걱정과 심려를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전 저희 대구 시민 한 분이 31번째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튿날 곧바로 경북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 3명이 나왔고 22일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만 210명, 구미, 김천, 군위가 뚫린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에 투석을 받으시던 분들 중에 확진자가 접촉하신 분들, 이분들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밤 10시부터 이송을 시작해서 4시 반까지 투석하고 난 뒤에 다시 저희가 집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저희 차량 7대로 환자분 총 10명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 버스 가늠동 차고지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빡빡 좀 뿌려주세요. 많이 좀 뿌려주세요. 이렇게 통증에 들어오면은 방 안에 소독하고 있습니다. 버스 수고했어요. 여기는 우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입니다. 때가 때일인 만큼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이제 관리실에서 손수 소독제를 이렇게 다 새로운 풍경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손수 소독제. 아이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나노. 우리 시온 도령하고 언제 이 전쟁이 끝날고. 없이 아이들은 집에 갇혀서 있습니다. 신이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답답하지요? 네. 그래도 힘을 내세요. 힘 못 주겠는데. 밖에 나가고 싶어요? 어. 그런데 못 나가요. 사장님 왜 못 나가는지 알죠? 네. 왜 못 나가죠? 바이러스 때문에 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이 많아서 난리다 난리.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할머니가 미치겠다 정말. 고마 뛰세요. 애들이 이상해졌어요. 저는 두 딸아이를 키우면서 얼마 전에 셋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짜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19일이에요. 그로부터 4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저 밖을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확진자가 하루에 200명씩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 아이와 언제 밖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에 감염돼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6살 여성이 오늘 오후 숨을 거뒀습니다. 38번 환자로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닷새 만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행사나 모임까지 자제하면서 휴일이면 붐비던 대구 동성로마저 인적이 거의 끊겨 한산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1시 넘은 시간인데 대구에서 제일 분주해야 될 곳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야, 진짜 사람 없네. 바늘 땅, 지하 상가로 한번 내려가 보고 있습니다. 행인들의 모습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는 가게들이 절벽에 늘려 있습니다. 여기도 원래 사람 많은데. 우와, 많지. 진짜 하면 덥네. 가게 문이 안, 가게 불이 안 켜져 있어. 와. 지금 여기 포항 시내입니다. 매장도 많이 닫은 걸로 지금 보이고요. 아, 연휴도 많이 있고 시골길 같습니다. 시골 도시. 진짜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야, 진짜 너무합니다. 제가 일하는 가게입니다. 옷가게고요. 손님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근처에 있어요 하고 메모를 붙여놓고 왔어요. 그리고 장사가 너무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할인 판매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 옆에 미용실인데요. 여기 원래 사람이 굉장히 많은 미용실인데 지금 문 닫았어요. 오늘도 일단 저는 그래도 일단 불은 켜놓고 오늘은 손님이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무기한 임시휴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할 별로장. 지금은 전기세조차도 아까워서 꺼놓은 상태입니다. 비교 영상으로 작년 그리고 재작년 영상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없는 돈 모아서 작은 가게를 준비하겠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오픈이 무기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자영업자들의 심정이 저희의 심정과 똑같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근심과 답답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작은 식당을 두 개 운영 중인 성령 1, 2, 3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혹시나 이제 손님들끼리 감염되는 사례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걱정 때문에 저희는 이제 홀 영업을 그만하고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달한다고 예전처럼 모든 것이 돌아오진 않지만 우리부터라도 활력을 잊지 말고 모두에게 선한 영향을 지니길 바라며 대구 시민 여러분들과 대구의 많은 자영업자 여러분들 모두 지치지 말고 더더 평소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한번 코로나를 이겨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확보한 마스크를 판다는 소식에 마트 앞이 말 그대로 인산 이내입니다. 문 열기 2, 3시간 전부터 시작된 줄이 300m 이상 늘어섰습니다.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스크는 30장. 매일 아침 마스크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어느 프로가 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프로가 나간다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예요. 11시에 우리가 마스크가 250cm 정도 나가고 검찰의 연속에 공기가 나갔잖아요.
번호표가 아니고 나가요 안 나가요 11시 시점에 나갑니다 번호표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마스크가 나간다는 거예요 11시 시점에 마스크 번호표가 250번까지 나가고 251번부터는 계속 기다려 그러면 저 사람은 시작하고 11시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제가 또 집에서 한 2분 정도 뛰어왔는데 벌써 줄이 이렇게 섰습니다 우선 번호표를 배부하고 오후에 다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대구 두려동 우체국 같습니다. 마스크 사러 오신 분들 출선관 보십시오. 아유, 길이가 한 100m 넘겠는데요. 지금 골목 안에까지. 아, 여기는 칠곡 북 대구 우체국 앞인데요. 마스크 행렬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건 뭐 저쪽으로 갔다가 완전 정벌이다 이거.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대구에 지금 현실입니다 이거. 여기는 경북 의성군 금성면 금성농협입니다. 오늘 마스크 공급일이라서 그 조용하던 한적하던 농협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몇 명 구이 나왔는가? 내가 186구인데 한 100장씩 주면 될 일을 이렇게 막 그렇지. 아, 이거는 너무 불구하고 빨리 안 오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이 한 사람들이 몇 장씩 공급 받는 거? 이 한 번 받아요. 한 번 그 몇 장? 세 개. 아, 세 개. 오늘 공급 이거 이건 오는 사람들 다 받겠습니까? 오늘은 뭐 양이 많이 갖고 돌아간다. 아, 그래요. 아이고 그랬죠. 여기는 뭐 다시 냉이래 가지고 막 받고 된 사람 많아요. 예,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오늘 공급 많으면 이거는 대구 지역이 워낙 마스크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서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택배로 해서 구호 물품이에요 일종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위안이 되고 고맙기도 하고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어려움에 처해졌던가 할 때 갚아주고 그렇게 해요 유대와 나는 한 걸음 물러섰네 아직 서로 닿을 수 없다 해도 서로 용기를 기억하네 전국에서 대구와 경북을 오가는 교통편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와 강원 춘천 등 지자체 8곳이 대구행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행을 중단했고 울산과 전남, 목포 등 8곳은 운행 횟수를 감축했습니다. 여기는 서부정류장입니다. 서부정류장도 지하버스가 전면 중단됐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하차장에는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차고지도 전부 다 올 수도 없게 있죠. 이 시민들 발을 붙들고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열에 묶어놨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습니다. 매 10분마다 한 대씩 다니는 지하버스가 이렇게 서서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의성군 금성면 금성버스 터미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발생된 이후로 여기도 전파 확인자가 있어서 지금 버스가 전면 중지된 상태입니다. 하루에 한 20여 명씩 대구의 병원에 가는 분들도 지금 버스가 다니지 않아가지고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시민이고 현재는 대구 국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3월 한 달간 유급휴직 동의한 상태고요. 어제로 마지막 출근을 공항으로 하고 왔습니다. 현재 대구국제공항에는 공항 직원을 제외한 승객의 모습을 찾아보기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3월부터는 국제선이 전부 다 비운항되고요. 그리고 국내선도 현재 간편된 채로 운항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많이 불안도 하고요. 특히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꺼려지고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굉장히 우울했었는데 다른 지역 분들도 저희 대구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특히 대구 시민분들께서 같이 으쌰으쌰 하자는 흐름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 감동받고 저는 네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진분들 밤낮 없이 굉장히 힘써주시고 계신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대구 시민으로서 행동할 것이고 많은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보호소에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코로나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체 채취를 방문하여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두 번 할 거예요? 네. 한 번, 또 한 번? 네. 할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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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하고, 아이고 잘하고. 아? 네, 코는 좀 아플 거예요. 정면을 바라보고 약간 20도. 아, 고마워요. 자, 조금만 참자. 엄마가 이렇게 앉으셔갖고 팔까지 잡으세요. 아니니 뭐 양쪽에서 머리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움직이지 못하게. 아니야, 조금만 참자. 아이가 이제 안탈 지키고 할 때 좀 힘들지 않았나요? 기억조절이라서 고민되긴 했는데 그래도 어린 아이라서 귀여워서 그것도 다 용서가 되고 그래 금방 정리해주고 진정시켜주고 하면은 애가 잘 견뎌내서 저는 괜찮았어요. 스스로 자원에 오셨는데 선생님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아 저는 광주 광역시에서 온 간호사 윤양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명기 선생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 속에 대구시 교육청이 대구 지역 모든 학교의 개학을 추가로 연기했습니다. 한없이 무겁고 절박한 마음으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경산시의 정평초등학교고요. 전체 인원수가 900명이 약간 넘는 학교인데 수업이 없는 주말에도 아이들이 여기 와서 많이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학부모님들과 와서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하는 주간인데 이번 주에는 역시 학교에는 아무도 오지를 못했고요. 학교를 아예 폐쇄를 해서 출입 자체가 금지가 됐어요. 원래 이제 다음 주 3월 2일이면 활발하게 아이들이 신입생들이 여기 와서 이제 입학식을 해야 하는데 다음 주에도 이렇게 아무도 없고 폐쇄된 상태로 조용할 것 같아요. 3월 2일 입학식이 있는 날입니다. 내년 3월 2일은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날 그리고 3학년은 개학하는 날이죠. 평상시라면 굉장히 분주하고 굉장히 설레는 그런 날입니다. 뭐 예년과 똑같이 새벽출근 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개학 날인데 신입생들 들어오고 학생들 들어와야 될 도문인데 텅 빈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오늘도 학생들은 자택에서 자율학습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실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어야 될 곳에 빈 책상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학생들이 없는 학교는 허영합니다.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해 마련된 경북대병원 대구 1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24명이 퇴원했습니다. 대구 1 생활치료센터는 경증 환자 153명을 격리치료하고 있는데 오늘 남성 14명과 여성 10명이 1, 2차 검체 검사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또 다른 전할 소식 없나요? 있습니다. 생겼습니다. 오늘 그 산부인과 갔는데요. 검사를 갔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아빠랑 더 못 들어가고 엄마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봐서 괜찮습니다. 동생이 생긴 건가요? 네. 네. 동생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고맙다. 그리고 코로나 응원 메시지 부탁드려요. 코로나 이겨내자. 파이팅! 내고 힘내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극복! 시작해.